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리가켐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이 기업을 내가 왜 진작에 몰랐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니까는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투자자들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과 이제 기술,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기술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전에 이미 얀센의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 이 LCB84라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LCB84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약물들이 임상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LCB84의 경우 이제 내년 초에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리가켐 바이오가 얀센으로부터 약 2,600억 원 가량의 기술료를 추가로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임상 일상 데이터 결과에 굉장히 많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LCB84가 결국에는 이제 중점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임상의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리가켐 바이오 등에 따르면 이제 항체 약물 접합 ADC이죠. ADC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인 이 LCB84A 같은 경우 전이성 고형암 대상 단독 및 이제 PD-1 타깃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와 병역요법의 미국 임상 일상이 현재 순항하고 있으면서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LCB84 같은 경우에 이제 TROP2라는 것을 타깃으로 하는데요. 이 TROP2는 다양한 종류의 상피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하나입니다. 이 TROP2 같은 경우에 세포의 증식, 이동, 침습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암세포의 악성화와 관련이 깊어서 암을 찾아내는 이 바이오마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대장암 등 수많은 이제 암들 중에서 수많은 고형암에서 이 TROP2라는 것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리가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얀센과 이 LCB84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글로벌 계약 권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도 했고요. 당시 이제 총 계약 규모가 2조 2천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임상이 좀 어떻게 진행될 것을 현재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임상 일상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LCB84에 대한 임상 일상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동물 실험 등에서 이뤄진 분석을 먼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LCB84 같은 경우에는 경쟁 약물 대비 효과와 안전성 등에서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약물이 의도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효과 용량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측면에서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가장 낮은 용량이 리가켐 바이오 LCB84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2mg으로 이는 이제 경쟁 약물인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킬로그램당 100mg 대비 5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쟁 약물로 꼽히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다포토타맙 데록스테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최소 효과 용량이 킬로그램당 10mg인데 이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LCB84가 소량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의미로 매우 효과적인 약물인 것으로 약물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LCB84가 경쟁 약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안전성 측면에서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나온 결과입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약을 조금 쓰면 당연히 안정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은 거의 뭐 지정 사실화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은 적은 양으로도 이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약물의 안전성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 치료 지수에서도 이 LCB84는 경쟁 약물 대비 뛰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지수라는 것은 이제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특정 약물이 유효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용량과
독성을 이제 많이 투여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나잖아요. 독성을 나타내는 유발하는 용량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치료 지수가 높을수록 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고요. 치료 지수가 낮으면은 유효 용량과 독성 용량이 가까워서 약물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치료 지수가 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범위와 독성을 나타내는 범위가 충분히 차이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LCB84 같은 경우에 치료 지수가 6이라는 수치로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경쟁 약물 트로델비의 경우 1.2, 다토포타맙은 1, 이래서 이제 각각 5배, 6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LCB84의 안정성이 높은 것은 모든 이제 트롭2를 타깃으로 하는 다른 경쟁 약물과 달리 이제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잘린 형태의 트롭2를 타깃하기 때문인 것으로 좀 분석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트롭2는 고형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고양암에서 많이 나오지만 정상 세포에도 상당히 뭐 분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린 형태의 트롭2 같은 경우에는 이 종양 세포에서만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암 세포만 타깃해 좀 더 안정성이 높다는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다포토포탐압을 투여한 대다수 환자에서 실제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슈도 있었던 만큼 LCB84 같은 경우에 안전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는 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용량이 적어지면서 안전성도 좀 나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경쟁 약물 같은 경우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 약물들이 임상에서 조금 고배를 마셨는데요. LCB84가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소세포 폐암 적응 중에는 비소세포 폐암인데요. 경쟁 약물들이 잇따라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좀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으로 트로델비와 화학함유 도세탁셀의 비교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이전에 항암 화학요법 치료 경험을 가진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 중에서 환자에게 트로델비를 사용했을 때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1차 평가 변수를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다토포탐압 같은 경우에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다토포탐압 같은 경우에 투여군은 기존의 2차 치료제 투여군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 OS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유의미한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유형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일관된 데이터를 얻는데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가켐바이오의 LCB84가 좀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른 경쟁 약물이 이렇게 임상에서 잘 결과가 안 나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리가켐바이오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일스톤 확보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쟁사 대비 이제 좀 더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도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것으로 이제 기대되면서 기술력 확보 측면에서도 청신호가 켜진 모습인데요. LCB84를 기술 도입한 얀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데이터를 근거로 단독 개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가켐바이오가 얀센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에 따르면 단독 개발 옵션 행사 금액 규모가 2,607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얀센이 단독 개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은 종료돼서 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쟁자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경쟁사 대비 효과도 굉장히 우월한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얀센도 계속해서 개발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얀센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개발을 이어나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리가켐바이오 측에서도 이제 얀센이 충분히 개발을 이어나갈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앞서 살펴본 길리어드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약물 대비 훨씬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 이외에도 이 트롭2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고형암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고 가치가 높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의 렉나자 역시 얀센이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리브리반트라는 것과 렉나자 등 이제 폐암 치료제 라인업 확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얀센이. 그래서 이제 LCB84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적응증으로 충분히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임상 결과를 잘 살펴봐야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술 수출이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도 또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고비 빼놓으면은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고비 벌써 좀 뜨거운데 관련해서 현재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고 현재 상황들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갈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부터 위고비에 관한 기사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면서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어제 15일이 이제 국내에 상륙했는데요. 출시 첫날부터 이제 각 병의원들이 초도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위고비를 판매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막 성지라고 하죠. 성지 맞아요. 목록이 막 공유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고비 개발사인 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다섯 개의 용량으로 이 위고비를 판매 중이겠는데요. 다섯 개의 용량 중 이제 한 용량당 두 펜씩 병의원에 공급한다고 이런 식으로도 뭐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초도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병의원들이 앞다퉈 위고비 확보전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의료계에 따르면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줄릭파마 코리아라는 곳이 이제 어제 오전 9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는데 불과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체중 감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앞서서 나왔던 삭센다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제 위고비 전행 삭센다라는 품목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이 위고비 역시 펜 형태의 주사제로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같은 회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매일 주사해야 되는 것과 달리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삭센다 대비 체중 감량 효과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위고비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는 위고비는 이제 올해 1분기에만 글로벌 무대에서 위고비 매출을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1조 8천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글로벌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떠한 기업들이 좀 관련주로 꼽힐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곳이 블루엠텍이라는 곳인데요. 위고비 국내 수입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줄릭파마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2차 도매에서 블루엠텍이 이 병의원으로 위고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돼 있는데요. 줄릭파마도 이제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크지 않고 국내 유통에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블루엠텍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통사가 그런데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블루엠텍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유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잘한 것들도 많고 큰 곳, 작은 곳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블루엠텍을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비만 치료제 열풍을 일으켰던 이 삭센다도 줄릭파마코리아가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삭센다 역시 이제 블루엠텍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삭센다 출시 초기에 삭센다 전체 유통의 약 30%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관심을 높게 받으면서 유통사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점들을 고려해 이 줄리파마가 신뢰를 보냈고 결국에 이제 국내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블루엠텍이 유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루엠텍이 이번에도 좀 유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블루엠텍이 위고비 유통을 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잡힙니까? 이제 삭센다 국내 매출이 한 4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출하 가격 자체가 삭센다 대비 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뭐 5배가 바로 매출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증권업계 등에서 추정하는 위고비 국내 매출은 약 800억 원가량인데요. 삭센다 대비 2배가량이 되는 겁니다. 블루엠텍이 위고비 물량의 유통의 60%가량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경우 이제 위고비를 통해서 블루엠텍은 240억 원가량의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제 블루엠텍의 지난해 매출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 엠텍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위고비 관련주도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입니다. 진짜 수혜주가 어떠한 기업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